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참담함의 극치를 맛보았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첫 추도식에 일본 측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극우 정치인이 참석했는데 이는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능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침뱉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손을 번쩍 들어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서서 홍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고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입니까? 내치가 엉망이면 외교라도 좀 잘해야지요. 부끄럽고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5050 이벤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정어리몰에서 이번 한 달 동안 끝자리를 5050으로 정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번 주에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상품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과메기. 예, 포항에서 아주 특산품이죠. 지금이 딱 제철인데 구룡포산 과메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셨던 거 뒷고기. 이거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메기는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채소도 들어있고 돌미역 초장까지 다 있으니까 바로 드실 수 있는데요. 열미 20쪽에 35,05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아주 드시기 좋을 것 같고 과메기가 아주 뭐 술안주로도 좋지만 그냥 드셔도 아주 고소한 맛이 나지요. 그리고 뒷고기는 그동안에 사실 물량 수급이 어려워서 계속 품절이었는데 이번에 5050 특별 이벤트로 다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저번 주부터 판매 시작한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어리몰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도가니탕 미리 사서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2차 사전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순차적으로 배송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걸 참 지켜보고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데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의 정무관인데 차관급이라고 그러대요, 김종대 의원님? 예, 요게 차관급하고 차관복급의 중간 정도로. 아.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시스템이 달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간에 고위직이 참석하는 추도식이다, 이래고 차관급 이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무관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직급이 우리하고 체계가 다르니까, 사실은 뭐 따지고 싶지만은 그냥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는 저 일본의 뒤통수 맞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일상이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이게 뭐 그 저 읽다 보면은 뭐 핵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침탈, 위안부 제3자 변제, 강제 징용공 문제에다가 이제 사도광산 문제, 앞으로 있을 뭐 제7광구 문제 뭐 해가지고 이게 저기 일본은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존중해주면 반드시 짓밟고 들어오고 뒤통수를 친다는 게 이제 거의 일상이자 패턴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특히 어제 사도광산 문제는 이제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뒤통수 친 것 중에서 가장 예. 그 수법이 야비하고 치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는데요. 우선 저기 강제 그 저기 동원 노동자에 대한 추모식이라고 이 아예 합의된 한미 간에 예. 그 행사 명칭에서 이 강제 동원이 아예 빠졌고 그다음에 추도식은 감사의 인사로 내용이 변질됐고 그다음에 야스쿠니 참배한 공직자를 대표 추도사로 내보냈고 그 다음이 또 이게 완전히 이제 천불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일본 정부가 그 추도식을 개최해 주기로 하고 실제 어제 개최는 시민단체, 네. 일본 민간단체가 하는 걸로 주최자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유족들 정부 측을 초청했는데 그 비용을 안 돼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비용을 대는 걸로 됐고 올려면 우리 돈 내고 와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사도광산이 추도식 문제가 벌써 대여섯 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외교부 입장은 시일이 촉박해서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이고야. 이게 7월에 합의된 거거든요. 그런데 7월에 합의된 거를 추도식 날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한 게 지난 20일이에요. 24일 날 하겠다고. 나흘 뒤에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그러니까 의전 프로토콜도 저기 일방적이고 굴욕적이고. 아니 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졸속 합의를 하고 저기 뭐야 이 굴욕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건 외교 참사 중에서도 아주 그 대형 참사인데 이걸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나와가지고 우리의 최대 성과라고 외통위에서 얘기를 했고 이겁니다 이거. 이걸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한데 야스쿠리 신사를 참배했던 극우 정치인을 대표로 보낸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지요. 임세현 대변인, 저 정무관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을 아는 듯 끝나고 나서는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네, 도망쳤죠. 빤스런 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나? 반도에는 둔하고 재능이 낮다라고 얘기한 게 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조선 비하를 한 거죠. 그게 전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웃긴 건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입니다. 뭐 일본이까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런데 일본과 타협이 없다는 확고한 표현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정부에서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왜 타협해줬습니까? 그 본인들이 한 짓 아니에요. 본인들 똥 싸놓고 똥 안 쌌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한테. 진짜 너무 제가 조롱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타협을 안 했대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타협을 안 했는데 사도광산 등재를 유네스코 왜 했냐고요. 그럼 타협 안 했다면서요. 그게 타협인 거예요. 외교부 공무원님들. 그러니까 외교부가 왜가 그냥 왜가 아니라 아이 써가지고 왜 일본의 왜 외교부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듣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망간 이유도 자기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야스쿠니 참배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보라고 그러셨죠? 우리 아빠 죽인 사람이 조문하러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의 모욕감이 듭니다. 이 조문도 아니라니까. 조문도 아니죠. 조롱하러 온 거 아니에요. 조문도 아니고 그런 애도가 없어요. 저기 저 당시 그 저 노동자 정책에 네. 의해서 그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특수한 전쟁의 환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아줌마가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광산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활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정도예요. 이게 메시지에 다고 합법적으로 동원했다는 합법적으로. 이 여자가 연예인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이돌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출신. 연예인 할 때는 뭐 세미 누드 집도 발간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온양코 클럽? 뭐 귀여운 고양이라는 뜻이래요. 온양코가. 아 귀여운 고양이요? 예. 네. 지금 성향 자체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말이에요. 일본은 저기 한국은 이제 완전히 호구니까 맘 놓고 해도 된다는 식으로 도발을 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역사 부정을 넘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어떤 역사 수탈, 정신 침략을 하는 상대로 이제 보고 완전히 자기들 정신 승리하는 계기로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네. 저 이시다 시계로 정권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일본 방송에서 계속 틀어대고 이렇게 하면서 봐라. 우리가 드디어 한국을 완전히 이제 제압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로 이게 계속 활용이 돼가지고 이제 저 지역구 가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닐 거란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뭐냐 하면은 그냥 뭐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 왜곡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도발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오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뒤통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한일이 짜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합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죠. 골프 외교도 미리 준비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축하 파티로 전락한 사동화산 추모식에는 감감 무소식 무대책이었던 겁니까? 사도광산 추도식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추도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 측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뜨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겁니다.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위한 일본 고위급 참석 요구가 수용됐다며 자화자찬하던 고위급 인사가 전범 숭배 구구 인사였으니 무능한 겁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인 노동자의 피와 눈물을 외면한 대가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외교를 핑계로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지 마십시오. 매국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맡기는커녕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만저 뭉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황동환님께서요. 요즘 핫한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민주시민입니다. 우리는 23전 23승 무패 전적을 가진 이순신 장군님의 후예입니다. 광화문의 장군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나기 싫으면 나오세요. 저도 혼날까 봐 창원에서 주말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이은주님, 일본은 원래 그런 자들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일본 손바닥 안에서 기꺼이 놀아나는 정부에 있습니다. 맞설 의지조차 없이 자발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친일파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 그러셨는데 이 일을 미리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데 일단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될 때부터 우리 정부의 태도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두 의원님, 우리가 위원국이었기 때문에 이건 만장일치로 항상 결정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오케이를 해주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뭐 사과한다는 표현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있다 가다 보니까 없고 쫙 구석지 어디 뭐 거기에다가 시골에 보이지도 않는 거 놔두고 결국엔 여기까지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외교부 장관 물러나야죠. 조태열 장관 아버지가 그 조지훈 시인이라 맨 처음에는 참 조지훈 시인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기대도 갖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과 함께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를 예. 만드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조지훈 시인이 4.19 혁명 직후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에 빌붙어서 호가호위하는 기득권을 매섭게 비난한 아주 살아있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조태열 장관이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한테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때 그 완화삼이라는 시를 쓰면서 조지훈 시인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저기 뭐야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그 연장해서 기득권자가 된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그런 분이었다. 그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내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조태열 장관이 이거를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기록과 그 추모식 그다음에 기록전 시간을 만든 거는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성과라고 하면서
어음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국회 가서 자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 뒤통수 당하고 사실은 다 저기 왜곡당하고 부정당했는데 과거 한 말에 친일파들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긴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걸 얻고 있고 좋은 합의라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손잡으니까 조선의 자주독립국의 지위가 강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토 히로부미한테 나라 바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어쩌면 방법이 똑같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뿌리 깊은 그 친일 사관을 넘어 식민 사관에서 뉴라이트로 진화한 어떤 그 저 식민 사관의 이제 그 본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침략을 허용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주권과 영토의 침략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참 뭐 이건 이전에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공 문제, 또 독도 문제,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국가가 절단나는 매국의 흐름이다. 저는 좀 오늘 심한 말을 드리지 예.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웬만하면 뭐 이렇게 아버지 문제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훈 씨는 좀 49살인가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민족문학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그렇게 자랑스러운 애교 공무원이 됐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뭡니까? 에미야 구기짜다님, 최고운 반잔의 물잔은 기시다가 마시고 퇴임하면서 가져가 버렸나? 또 반잔을 채워드리려고 굽신거리는 형상이네요. 임세현 대변인님, 맨날 일본한테 왜 그렇게 굽신대냐 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뭐 반잔 우리가 채워놨으니까 이제 일본이 채워줄 거다. 채워주기는 개뿔. 지금 이 무슨 꼴입니까? 채워주긴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워줬죠. 사실 이게 웃긴 게요. 윤석열 대통령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럼 그 무엇보다 이런 법에 대한 판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강제징용 그거 됐다고 배상하라고 했지 않아요? 근데 왜 본인이 마음대로 그거 안 하겠다고 합니까? 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무시해요? 왜 뭐 때문에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게 단 하나도 있나라는 게 진짜 궁금증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국수주의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훨씬 더 소중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보수의 가치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밤도는 둔하고 재능이 낮다 하는 그런 일본 극우 인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짓에 동요를 합니까? 왜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이 이후의 행동들이 참배 안 간다는 게 뭐 자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업적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얼척이 없습니다. 일본에 타협을 안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래 안 간다는 게 장난해요? 외교부는 진짜. 원래 순진하게 그렇게 저 업무를 했을지도 몰라요. 네. 문제는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는데 용산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런 식의 추도식이 강행되도록 방치했다 그랬는데 외교부의 아태국에서 이걸 담당하거든요. 원래 그 일본 전문가가 아태상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일본만 들여다보는 외교부의 직업 외교관들의 실력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아태국이 배제되고 공공외교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상한 업무 추진 체계는 왜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거 불참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이건 용산에 저기 정보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용산에서 이 추도식의 유족과 정부 관계자를 보내라고 혹시 압력을 행사한 건 없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혼자만의 그 결정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난 용산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라고 봐요. 그 자를 빼놓고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드디어 병이 도진 겁니다. 이거는.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말아먹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저 국회가 지금까지 외교에 관한 거는 뭐 청문회 한번 국정조사 한번 없이 가는데 이건 달라요. 저번에 그 저기 부산 엑스포 무산된 거 하고 해가지고 이 외교 파탄 문제를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게. 김재근님, 윤석열은 일본산 법조인입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관계에 우리나라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의 공조가 매우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뭔가를 꾸몄다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로 바뀌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뭔가 또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뭡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중국 상하이에 갔다 왔지만 예. 거기서 백운기의 이거 정치 일반지 다 봅니다. 아, 정아리 TV도 다 알아요. 예. 국내 우리 저 시민들보다 더 열심히 보는 교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상해 7만 명 되는 교민이 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제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를 이렇게 어떤 거 경도됐다가 트럼프가 돼가지고 다른 정책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망가진 거야. 이렇게 탈중국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방치를 해놨으니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 이렇게 뒤통수를 당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이 뭐냐? 원래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정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나와야죠. 지금 외교부 오늘도 입도 펑 것 못해요. 지금 뭐 우리 자체적으로 또 오늘 추도식 한다고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일본을 규탄하는 게 사후에라도 없어. 이러면 대사 초청하고 초치해야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합할 게 지금 나올 법도 한데 오늘도 조용히 넘어가. 이재명 대표 그 이제 뭐냐 위증 교사 한번 재판 그거에 묻어가자 요심산입니다 지금 얘기가 외교 참사도 국내 정치에 우겨 넣자 이거지. 소예님 하루하루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이명자님 토요일마다 나가서 소리 지르고 오는데 안 들릴까요?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도 집회가 열렸는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것은 어제죠. 만약에 그 전날 우리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더 뒤집어졌을 겁니다. 집회 현장에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가 다녀왔는데요. 그 집회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사진 찍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붙어서 정어리 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알리미단 부스랑 바로 옆에 또 정어리 언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다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오자마자 신기해가지고 알리미단과 정어리 언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온오프라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어리 TV 화이팅! 예, 정어리 PD가 집회 현장을 취재했는데 황희도 이사를 만났어요. 임세현 대변인 주말 집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권 100일 때부터 집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뭐 아마 거의 민주당 이사 중 가장 집회 많이 나간 사람일 거예요. 100번 넘게 나갔으니까. 근데 갈수록 뜨거워짐이 느껴집니다. 초반에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정권 초에는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정권 초인데 어떻게 퇴진을 이야기하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 그때 나도 나갈 걸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저기는 시청역인데요. 그 뒤에 가면 저녁 때 가면 광화문이랑 그 경복궁역 쪽에 거기서 집회를 했었어요. 예. 거기 정말 사람 많았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시청은 좀 밝을 때 오셔가지고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뒤에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졌고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와서 반대 집회했는데 그 목소리를 다 묻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절대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동그라미님,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또 하나의 일본 정부가 아닌가 한 지 오래입니다. 내 나라 국민의 표를 받아 일본을 대변하다 못해 일본의 역사의식을 깊이 공감하는 이 정부의 매국 행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 내 아이들과 자자손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정부였는지 가르칠 것입니다. 윤석열은 나라를 파탄 낸 것으로 부족해 일본에게 상납하려고 하는가? 탄핵이 답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한탄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권인지 후세에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 슈퍼챗도 감사하고요. 이상용님 회원 가입해 주셨네.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능한 이 정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외교가 무능하면 그건 나라가 빨리 망하는 겁니다. 내치가 무능하면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어떤 선고가 날지 궁금한데 임세현 대변인 혹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죄송한 얘기인데요.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판결문은 5일 전, 일주일 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과 상황이 똑같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또 생방송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안 되긴 했지만요. 그 요구한 것도 매우 그 의도가 불순하고 이미 판결문 입수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고선 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건 무죄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무죄 여반 하거든요. 무조건요. 기소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주진우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1년 징역 나오고 뒤에 붙는 게 집행유예가 붙냐 안 붙냐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어디서 그걸 알죠? 재판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또 징역 1년에 집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결문을 아마 입수했던 것 같다라는 전 추측이 됩니다. 그게 네. 미리 나갈 수도 있나요?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 주진우 그 의원도 그렇고 네. 어떻게 집행유예 1년을 예단합니까? 심지어 지난번 선고는요. 누구나 법조인이 자기가 레드팀으로 가서 이거를 유죄를 써보려도 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기소 자체도 말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영역인데 좀 무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다들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무리한 판단이라 생각했을 때 주진우 의원이 1년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집행유예는 플러스 알파라고. 또 판결 모습 입수했겠죠, 지금. 근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번 검찰과 그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1심이 굉장히 그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형량에 연연할 시기도 이제 지나버렸다. 차라리 국민들한테 이 저 사법을 앞세운 정권의 폐악질이 더 드러나 보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경 6건을 기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무죄를 확신했던 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면은 이후에 조금 더 까다로운 재판에서는 뭔가 좀 이게 반전을 기하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건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저에 일어난 어떤 형량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법을 앞세워서 완전히 정치를 갖다가 그 정치가 아닌 사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보시다 보면은 이미 역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그 이런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연구기관들이 일찍부터 다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탄압하는데 사법 권력을 앞세우는 이걸 민주주의 태행의 가장 교과서 같은 사례로 보는 거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사법권위가 실추되는 걸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또 지난주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저 예. 징역 3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초까지 누적된다고 한번 판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그냥 저쪽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나 국민의힘 관련된 건 전부 무혐의 불송치고 여긴 전부 징역형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사법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산다게 되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일단 불편한 감정이 먼저 생겨요.
야, 이거 이헐령 비헐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힘 있는 사람이 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그 우리 사회 신뢰 자본이 그 소모가 되면서 무언가 좀 살기가 불편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현상, 역설적 현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저기 형량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순환을 받아도 좋다. 이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는 살리겠다. 이렇게 그냥 야당은 아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밀어붙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사법 검찰공화국에서 정말 사는 게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법부는 좀 수동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때로는 헛발을 딛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그건 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가는 적도 제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가지고 복수하고 그러면 그게 깡패지 뭐 검사냐? 전 이거 깡패짓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가 있는 위증교사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조사해봤더니 이게 또 나왔네. 그래서 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한테 쌓여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역사의식 있고 뭔가 이 사법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법관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깡패짓입니다. 윤석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숙련된 법 기술자가 이걸 이렇게 한번 딱 걸어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리면 그 사람 인생 하나 절단 난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내를 기소 안 시키려고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모든 권력 다 이용하고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본인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무서운 일 안 당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이 무리하게 지금 나라 시스템 붕괴시키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저는 참 오늘 뭐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인 제 소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정치를 해가지고 왜 대권 후보여가지고 이렇게 가혹하게 취급을 받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권 드러나서 2년 반 동안 330차례 넘는 압수수색 당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까지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 사람이 대권 후보여가지고 대통령 후보여가지고 이렇게 가혹한 일을 당하냐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법치란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방금까지 이 오늘 나올 재판이 이른바 위증교사 아닙니까? 근데 위증이 없는데 왜 위증교사가 있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 뭐, 죄송합니다.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할 짓을 안 했어.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예를 들으면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위증교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위증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위증교사 성립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2024년입니다, 지금요.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혹시 2002년생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2002년도 월드컵 있었던 해죠? 제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지금 제 아이가 12살입니다. 기억도 안 날 때의 일을 갖고 지금 끄집어내서 사람 하나 이렇게 작살내는 게 이게 이게 정권입니까? 전 한마디로 이거 정말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오중무능하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작살내냐고요. 모노RM님, 나는 이재명 대표 너무 아까워.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이재명 진짜 청렴하고 유능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신나는 사람이거든. 이런 이재명 대표를 없는 죄 만들어서 기소하고 재판밖에 손발을 묶어놓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정의로운 판사분이 나타나서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길. 흑수저님,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긴 터널에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둡고 추운 터널의 끝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살기 좋은 내 나라님,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법부의 최악까지 국민들은 봐야 되고 막장 드라마처럼 그들의 행태를 더 목격해야 합니다. 녹수녹수님, 상식과 공정, 정의가 죽어버린 비정한 세상, 비열하고 잔인한 무도한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록합시다. 거미줄 최정환님, 형량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역풍과 분노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요, 김종대 의원님, 대체로 네. 선거에서 이렇게 딱 싸우면 이긴 사람은 되게 아량을 베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이긴 놈이 끝까지 진 쪽을 짓밟고 목줄을 끊으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건 너무 무도를 넘어서 인간 근본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베츠키와 지블렉 교수가 공저로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제가 수없이 방송에서 드린 얘기인데 행정권력의 절제력 그다음에 관용의 정신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게 그 책의 핵심 주장인데 행정권력이라면 여기서 이제 검찰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이걸 사랑하고 애용하거든요. 뭐 우리 백운기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한참 청년 시절에 정치권 뉴스 보면 다 이랬어요. 선거가 끝났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동안에 고사고발한 거를 한날 한시에 다 취소했다. 이런 건 상식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저기 뭐냐 되게 이긴 측에서 고소고발 선거 때 있었던 것부터 다 취하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자해지라고 해서 그 일단은 사법적인 거는 선거가 끝나면은 당연히 없는 걸로 알았어요. 당연히 없는 걸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 한나라당 시절까지도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나오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뒤집혀가지고 끝난 날부터 뒤지고 이제 처벌하고 그랬더니 총선도 2조 심판론으로 총선하겠다. 그러더니 지금 그 2조 심판론이 지금 11월, 12월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대선 총선이에요. 이게 아직도 대선 총선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두 군대가 정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총성이 맺으면 이제는 각자 이제 이건 협정이 된 거니까 이게 발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협정 맺고 그때부터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아주 그 더 위험한 형국이 초래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관용절제라는 말은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해서
그동안 그 불편한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막상 없어지니까 야만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석학들이 무능히 경고했던 거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최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등지에 보면 전부 사법 권력을 변형해서 또는 어떤 그 행정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이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 차례 한국은 작년에 그 연구소에서 지적하기를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저런 판결이 나오고 이러면은 독재화에서 독재화가 완료된 것으로 독재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윤석열은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정어리 PD가 취재했던 집회 현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뜨거운 남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치국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것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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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투쟁합시다. 지난주 토요일 저 집회 현장에 많은 분들이 가셨죠. 우리 지금 정월의 청자님들 중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다시 그 열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세현 대변인님?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퇴진하라의 책에도 좀 예. 서술을 해놓긴 했는데요. 2016년처럼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냐라는 물음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의 정국은 좀 다른 게요. 2016년에는 그냥 강펀치 한 방이었다면요. 지금은 자잘한 펀치를 우리가 맞고 있는 중이라서 그만큼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지난 2016년에는 물을 끓였다면요. 지금은 기름을 끓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은 100도씨까지 끓어요. 대신에 삶아지는 거죠. 형체가 남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튀겨지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더 타오를 거다. 그리고 아예 형체도 없이 그냥 뜨겁게 타서 없어지게 존재를 만들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아주 비유가 네. 그럴듯하네요. 네. 물이 아니고 기름이다. 기름이요. 네. 180도까지 끓여야 됩니다. 물은 끓이지만 기름은 튀기는 거죠. 튀겨져. 튀겨서 이제 없애버리니까. 예,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2시에 공판이 시작이 되니까요. 되게 끝나면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그래서 저희 정어리 TV가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박영식 앵커와 염승열 변호사,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고 공판 끝나는 대로 그 의미 그리고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특집 방송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심 선고와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우리 역사 속에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명태공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 만약 결선 투표가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건 내가 해드릴게요. 네. 됐죠. 당에서 네. 변하고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오를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대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김종배 의원님 네. 지금 그 물론 명태균이 허세가 좀 있다고 하지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전부 연결돼 있어요. 네. 예컨대 뭐 박완수 또는 뭐 저기 그 강원도지사 김진태, 오세훈, 조은희 누구 한 명만 확실하게 걸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 한 명을 때리면 열 명이 쓰러지는 구조라고 다 수법이 비슷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전략적인 방향 설정해야 되는 건 저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명태균, 강혜경, 김소연 말이 똑같아요. 다른 건 진실을 갖고 다투는데 예. 유독 오세훈 시장 거는 모든 진술이 똑같습니다. 일치하는군요. 일치합니다. 아, 그다음에 가장 그 저기 여러 가지 저 범죄가 함축돼 있습니다. 첫째는 저기 뭐 질질 짜며 어쨌다. 예, 예.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을 오세훈 시장 후보가 만나게 해달라 할 때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여론 조작, 세 번째는 금품 수수. 요게 오 시장 건에는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진술이 똑같다 그러지만은 저기 오세훈 시장 본인도 저항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파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사건의 완성도가 높은 게 오세훈 시장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계속 이게 전쟁으로 얘기한 공성전을 한 건데 피는 많이 흘리고 하는데 빨리 결판이 안 나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주변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아주 십자포화를 날리고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게 김진태 조은희예요. 근데 약간 좀 저기 여기는 이렇게 금품 수수나 이런 관계가 좀 확실치가 않고 공천 대가성 여부인데 그거는 저기 강혜경 씨 주장이긴 한데 아직은 한 명 주장이에요. 반면에 오세훈은 다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조은희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공천 문제는 몰라도 자기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대부분 이분이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김진태가 어떻게 공천을 받은지, 김영선이 어떻게 공천을 받은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은희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왜 반박을 못 하느냐. 저기 뭐냐, 저런 명태균 씨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 저런 말을 진짜 한 적이 있냐 없냐, 왜 못 하느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도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되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먼저 집중포화를 한다. 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가 무너지면 줄줄이 딸려온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파일 있어요. 있습니다.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요. 파일이 두 개가 있죠. 이준석 파일, 명태균 파일 두 개 다 있습니다. 두 개 다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말씀 잘하신 게 오세훈 시장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렸는데요. 오세훈 지인 사업가가 여론조사 비용 줬다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3,300만 원 입금한 예. 사실이 나오잖아요. 시인했어요. 네, 시인했습니다. 시인했는데 캠프랑 무관하고 그냥 줬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뭐 술 먹고 음주운전 안 했다랑 똑같은 거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 뭐 고소장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접수하시죠, 고소장.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황당한 게요. 3,300만 원 줬다라는데 그 사업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상관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건 딱 걸렸어요. 3,300만 원을요? 그러니까 3,300, 한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우선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몰라요, 시장님은. 문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 조작해주겠다. 3,300만 원 내놔라. 3,3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세훈이 몰라. 그냥 내가 오세훈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3,300만 원 쏘는 거야. 김종대 의원님,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오세훈은 믿을까요? 저거는요, 제가 보니까 저 김 씨는 검찰이 조금만 세게 하면은 저 바로 불 것 같은데? 그리고 여론조사 이미 저 좋게 해준다고 이거 여론조작 시인을 네, 한 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검찰 수사 들어간다는 뉴스만 나와도 저분은 이제부터는 저 좀 입을 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불레 맞고 불레. 네. 그렇지. 예.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저 정도 얘기만 해도 지금 상당히 이게 저 진실에 네. 꽤 빨리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죽 궁색했으면은 그냥 아 뭐 돌려서 줬어요. 그다음에 뭐 저기 에? 사실 오세훈이 좋아서 준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좋으면 명태균한테 돈을 주는구나. 이거는 본인 말로도 확인이 돼 버린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명태균 입장에서 너무 적은 거야. 아씨 들어간 원가가 얼만데. 그다음에 이거 갖고 먹고 떨어지라 그래. 그러니까 야 이거는 말이야 내가 오세훈 좋고 네가 오세훈 도와준 거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성의야 이렇게 줬는데 왜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따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강혜경 명태균 씨가 같이 다 진술합니다. 네. 같이 다. 그러면 저 사람 저기 이제 이거 거의 해명이 어려워진다고. 이 상황을 검사가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돼요. 그냥 수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저 양반 못 버틸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불어, 저거는. 예. 내가 저 말을 듣고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났는데 밥하기 싫은 여자님께서 딱 답을 주셨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란 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게, 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징이 이래요. 거짓말 일단 해놓고 봐. 한 다음에 약간 걸리면 그것만 인정해.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상 없었는데 또 나와 그게. 근데 이게 무한 반복 중이거든요. 이게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어리 TV에서 나온 히트 상품 있지 않습니까? 이채 양명주. 예. 이제 저는 더 붙였어요. 이채 양명 공여주. 공명. 공명주. 이채 양명 공명주. 본청개인 명태균까지. 이채 양명 공명주. 예. 라고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한지 않았습니까? 네 번이나 울었다고, 내 앞에서. 근데 운 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고소장 접수하고 있다든지 고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정치 생명이 이제 바이바이로 보여집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예.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그 의미 있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황금폰 예. 이걸 협상용으로 지금 예. 해서 불구속 내지는 좀 어떻게 좀 싼 거 끊어달라고 지금 그 협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은 이 판이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일단 오세훈 시장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그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명태균 씨가 그 똑똑한 부분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일단 뭐, 천공과 관련해가지고, 천공은 내가 봤을 땐 뭐, 나한테는 얼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일단 천공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9월 26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이 확정이 된 거예요. 본인 눈에들 안 보여. 9월 26일 날 그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거의 99.9% 확정이 된 거예요.
성공 스님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린애지. 내한테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김정인이냐고 밥 먹은 사람 있죠? 내 앞에 와서 찍소리도 못해. 그 아니, 바보야, 바보, 유승민도. 아이고, 윤 후보, 손에 그 왕자, 잘하는 역설이 있는데, 왕자 그랬으면 역효과나요. 야매로 하면 안 돼. 허가 된 데 가세요. 어? 윤석열이 야매꾼, 야매가 돼버렸잖아. 그걸 갖고 위하는 척 하면서 때리쁘지. 저 표현은 상당히 좀, 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바보다, 바보. 그랬을 때 왕자 이렇게 손바닥 딱 나왔을 때 아이고 윤 후보 내가 잘하는 역술인 있는데 왕자 그렇게 쓰면 역효과 나요. 야매로 하면 안 돼. 요새 애들도 타투 얼마나 잘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허가 되는데 가서 해요 라고 한마디 했으면 윤석열이가 야매꾼 야매가 돼버리지 않겠냐. 위하는 척하면서 때려봤어야 한다. 근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듯해요, 김종대 의원님. 그랬으면은 한방 제대로 보겠을까요? 예, 그런데 그 명태균 씨의 그 거듭되는 천공 스승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한때 천공 쪽에서 그 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쩐 일인지 소식이 없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천공이다 뭐 왕자 쓴 역술인 야매다. 그런데 유승민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공격 못 하고 자기가 만약에 유승민 그 위치였다면은 TV 토론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이 그렇게 못 하더라는 거지. 이러면서 유승민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과시욕과 우월감이 거의 하늘을 찌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대통령 주변에 그 저기 어떤 건물들은 다 치워버리고 본인이 다 정리하겠다는 일종의 권력욕의 어떤 표현으로 보여지고 이런 건 더 나가서 상당히 무서운 권력욕이자 야심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소름도 끼치네. 아, 자기나 잘하고 단물 꿀빨을 열면은 됐지. 뭘 그 저기 뭐냐 걸리적거리는 건 사그리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어? 뭉개버리는. 아, JDID님이 천공 쪽팔려서 어쩌냐 그러셨는데 뭐 천공 걱정할 일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이자들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공범들도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이야 어? 정권 잡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 거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천공이 뭐 여기저기 출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일정이 있는 그런 곳에. 분명히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커넥션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일정도 흘려주고 명태균이가 뭐 창원산당 개입도 하고 뭐 누구 온다라는 거 뭐 두산에 온다 뭐 현대 온다 이거 가지고 주가 조작 장난질도 치고. 그런데 왜 요즘 천공이 조용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니까 천공은 진작에 내가 끈 떨어졌을 거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쪼가리 정보 가지고 가가지고 모습 드러내면서 나 아직도 김건희 윤석열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런 것을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용하잖아요. 명태균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끈 떨어진 다음에 악소리 내면서 드러난 건데 이 자들이 의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저는 이런 정부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천공, 건진, 명태균 씨,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쥐락펴락 하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천공 끈 떨었다 하지만 끈이 애초에 있었던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천공은 이미 뭐, 그 정법 시대에 가보면 조회수 떨어진 거 보면 이미 거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웃긴 것은 이걸 떨쳐내지 못하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천공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진법사 얘기는요. 건진법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한테 피해가 된다 생각하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혹시 기업에서 건진이 나와서 뭐 이렇게 대통령 팔면 뭐 신고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반대로 나가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저렇게 활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건희 씨라는 막대한 권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막 하고 뭔가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본인이 뭐인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본질은요.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걸 허용해주고 있고 그 도움을 받았고 김건희 씨 말 맞다나 나는 명 박사님한테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깡패나 건달은 나름대로 의리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깡패도 아니고 이런 거를 양아치라고 합니다. 양아치. 생양아치. 예? 양아치 짓거리들을 하는 건데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양아치가 오세훈이라고 김서연 변호사님. 또 다른 양아치 짓이 있어서 그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그거 뭐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면 될 문제를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본인한테 어?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뭐 하다하다 입장을 내기는 냈는데 일단 그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해가 되는지.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가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지금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대표랑 최고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데자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탄핵 직전에 김무성과 김태호 저렇게 싸우고 그렇죠. 막 자리 박차고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그런 있었는데 일 있었죠. 예. 지금 딱 다시 보내요. 망할 지방은 어떻게든 망하나 봅니다 보니까요. 네. 네, 곧 망할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저기는 검찰이 법적 카르텔을 뒤에 얻고 있기 때문에 또 망하는 양상은 조금 달라요. 근데 네. 약간 저 국민의힘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울 땐 팩트로 조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울 땐 팩트로 싸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강정적 앙금은 갈 때까지 갔다. 단지 어떤 이번 사태에 관해 가지고 지금 저기 뭐 드러난 어떤 그 진상 규명 결과가 없어 그렇지 감정적인 앙금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무슨 똥마련 강아지 맨키로 맨날 낑낑대면서 입장을 안 밝히니까 이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아주 저 핵심 요인이 돼 있고 여기에다가 김문혜 전 저기 뭐야 예, 김문혜 의원까지 지금 의원까지도.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 김민전 의원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지. 거기에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쇄신 요구도 하나도 못합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두들겨 패는 얘기로만 출구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결집력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 요즘에는 또 런동훈 이런 말도 나오고 한가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동훈은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막 도망가는 장면 그게 회자가 되면서 런동훈이 나오고 이제 뭐 이걸로 가름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한가름인데 런동훈 장면 우리가 그때 못 봤죠. 한번 보시죠. 지금
저게 입의 속이 아니고 정상 속도죠? 정상 속도. 아니, 그러니까 예. 화장실 급해가지고 가는 속도 아닙니까? 배 아파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 속도. 아, 그런데 최근에로 올수록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 저는 굉장한 이상기류가 느껴지는데. 예. 그 쇄신을 얘기할 때까지는 그나마 버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요즘 들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기 가족 그 리스크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돌파구나 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궁색할까? 전 이게 좀 의문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용산과의 관계가 리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쇄신 요구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렇게 꼬랑지 내리고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보를 보여주는 강아지 같이 된 게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저래 될 수가 없거든요. 한번 봅시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김남국 전 의원과 함께 1심 선고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